매미콘 차량의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미니버스와 충돌해 버스에 타고 있던 14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농사일을 하러 가던 주민들이었는데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드레일과 부딪힙니다. 그 충격으로 이번에는 다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미니버스를 충돌합니다. 강진군 대구면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새벽 5시 20분쯤. 71살 박모 씨가 몰던 26톤급 레미콘 차량이 미니버스와 충돌했고 버스에 타고 있던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니버스 안에는 영암의 한 고구마밭에 작업을 하러 가던 완도 주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충격한 레미콘 차는 그대로 30여 미터 앞을 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승객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레미콘 차가 저기 가고 있는데 파도옵니다. 차가 앞에가 싹 부서져 버렸어. 놀랬죠. 레미콘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레미콘 운전자의 졸음 운전으로 그리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운전자도 본인이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 박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